조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일 오후 4시입니다. 오늘 귀한 손님을 한번 모셨습니다. 우리나라 탈북자 사회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이름이 널리 알려주신 분입니다. 장진성 선생입니다.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장진성 씨는 시인입니다. 북한에서 탈출할 때 시를 품고 한국에 와서 낸 시집이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 내 딸을 100원에 팝니다라는 시집이었습니다. 그걸 조갑제닷컴에서 출판을 했습니다. 2008년이죠. 예. 그래서 이게 외국어로도 번역이 됐습니다. 그 뒤에 Dear Read라는 책을 또 영문 번역으로 출간을 해가지고 이거는 상당히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 20만 부 팔렸죠. 그건 잘 모르겠는데 그 한 40개 민족으로 예, 40개 언어로 번역됐습니다. Dear Reader 김정일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활발하게 북한 인권 운동 그리고 북한 체제를 고발하는 이런 활동을 하시는 분인데. 2021년 1월 24일자 MBC 탐사 기획 스트레이트라는 이 프로그램에 이런 제목의 방송이 방영되었습니다. 제목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기사나 이런 방송은 제목이 그 성격을 규정합니다. 유명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탈북 여성의 폭로. 여기엔 의혹이란 말도 없습니다. 완전히 사실로 단정을 했습니다. 이걸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조금 지나서 2021년 2월 28일자 스트레이트에서는 이런 방송이 또 나왔습니다.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 침묵 깬 피해자들 이렇게 된 겁니다. 이거 누가 봐도 사실로 단정 짓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의혹이란 말을 붙였지만은 탈북 작가 장진성 성폭력 의혹 2탄 침묵 깬 피해자들이라는 이 말이 붙어가지고 사실로 확인된 것처럼 보도를 하고 이게 또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며칠 전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왔습니다. 판결 요지는 MBC가 보도한 거 이거 완전히 사실과 배치되는 허위라는 겁니다. 허위. 이렇게 해가지고 1억 3천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1억 3천만 원이면은 이 명예훼손 배상 판결로는 액수가 매우 많은 겁니다. 자, 이걸 주제로 해가지고 어떤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었는지 저도 그때 그 기사 방송은 받지 않았지만 그 기사를 보고 이럴 리가 없는데 그러나 워낙 단정적으로 나오니까 혹시 하는 생각까지 가졌을 정도니까 제가 장진성 씨를 잘 아는데 보통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가졌겠습니까? 그래서 이 MBC의 이 허위 조작 보도가 어떻게 나왔으며 이게 재판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MBC의 허위 조작에 대한 배상 판결이 나왔는지 그 과정을 천천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사건 한번 개괄적으로 경험한 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세요. 네. 이 그러니까 제보자라는 여자가 처음에 이 성폭행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 자기 페이스북에서 공론화를 했는데, 그 전에 일단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남자친구 황모 씨라고 있습니다. 예, 예. 네, 약간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도 그렇고, 그 승모 씨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 정신병 약을 먹는 그 질환자다. 예.
근데 이 사람이 그 탈북 여성을 뭐 어떻게 뭐 강간했다 뭐 이렇게 예. 또 주장하는 피해 여성이 있었습니다. 예. 이 여성을 만나서 그 제가 법적으로 좀 자문을 좀 해줬던 아, 적이 있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이걸 알고 그때부터 이 황모 씨라는 사람이 자기 얼굴이나 같은 그 까똑 공개 메인 사진으로 이렇게 사람 토막난 시체 사진을 예. 올려놓고 예. 네 자식을 12조각으로 썬다 예. 이렇게 문구까지 박아놨어요. 예. 그리고 계속 전화를 뭐 공중전화로까지 바꿔가면서 이렇게 하니까 전화가 걸려 왔다 이거죠? 네 예, 계속 예. 죽인다고 똑같이 대갚아준다고 예. 그래가지고 이 승모 씨를 내세워서 성폭행 주장을 하게 했던 겁니다. 예. 예. 근데 그 저는 사실은 그 뭐라고 할까 너무 대응할 가치도 없고 예, 예. 그리고 제가 신변보호를 경찰로부터 24시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예. 그 살해 협박까지 하다 나니까 이게 경찰의 윗선으로 계속 실시간 보고됐어요. 예. 그러니까 저보다도 더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 경찰들 경찰이네요. 예. 경찰을 보호하고 싶 예. 경찰을 예. 보호를 받고 그랬는데 그 그러니까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그 홍신영이라는 여자 MBC 기자 여자입니까? 여자인데. 아, 여자. 저는 이 여자를 기자라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근데 와서 뭐라고 하냐면 그 승모 씨가 이런 주장을 하는데 인터뷰하자. 그래서 아유, 그 대응할 가치도 없다. 그렇게 무시하고 제가 미국에 가는데 갑자기 집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네이버를 열어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목은 되게 이게 순화시킨 거예요. 예. 처음 제목이 뭐였냐면 유명 작가, 뭐 세계적인 탈북 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예. 나는 그의 성노예였다. 아, 성노예였다. 네, 이런 부제를 해가지고 3일 동안 광고를 때렸습니다. 그 스트레이트 기사 광고를요. 아니 방영되기 전에? 방영되기 전부터 네이버에 그게 메인으로 그냥 가 있었습니다. 아, 사람들이 네이버. 아무래도 제목이 자극적이다 나니까. 예. 그래서 그 방송을 보고 그 지금은 다 내려졌는데 법원 결정에 의해서 그 방송을 보면 그 승모 씨 일방적 주장 그리고 그 배우인 그 황모 씨 그 주장만 일방적으로만 돼 있었고 어떤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완전 조작입니까? 완전 조작이죠. 아,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 조작입니까? 예. 비슷한 건 없어요? 아니, 그리고 그게 나오게 된 그 여자가 증언하는 것에 의하면 제가 뭐 모리채 잡아 끌고 끌고 들어가서 강간을 했다, 무슨 납치 사진을 협박했다. 아니, 제가 나름 문화인이라는 사람이고 또 뭐 그렇게까지 뭐 할 정도로. 근데 완전 공상으로 이루어진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비정상으로요. 왜냐하면 그 배우의 그러니까 사주 한 사람 자체가 비정상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느 정도였냐면 미국 대사관에 가서 미국 대사를 만나게 해달라. 저 장진수가 저 간첩이다. 그리고 국정원에도 신고하고 경찰에도 신고하고 심지어는 제가 북한 서부전선 사군단 같자고 남한의 국지동발을 준비하고 있답니다. 포사격을.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정신 나간 사람인데. 그러니까 정상인이 뭔가 제보를 했으면 뭔가 대응할 가치가 있는데 이건 대응 불가능이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인터뷰할 가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방송이 그렇게 자극적으로 나갔던 겁니다. 너무나도 진짜 그 사람 수준에 맞게 그 사주한 사람 수준에 맞게. 그래서 제가 그 미국에서 돌아오면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미국에서 오자마자 제가 10억 소송을 했습니다. 예. 원래 이런 자신감이 진실에 대한 자신감이 없으면 그 10억 소송을 못하는 예. 거죠. 그래가지고 제가 기자를 만났습니다. 홍신영이라는 그 기자가 그 마침 또 전화가 왔길래 너 이거 반대되는 증거들을 다 갖고 있는데 이걸 왜 없앴냐. 그러니까 아 그 증거는 뭐 어떻고 이렇게 변명을 합니다. 결국은 그 증거대로 오늘이 그 진실이 밝혀졌고, 그리고 재판부도 그렇게 명시를 했는데, 제가 말하고 싶은 건 그겁니다. 어떻게 MBC라는 공영방송이 이렇게 수많은 증거들을 인멸하면서까지도, 그렇게 저를 잡겠다고, 그렇게 미친 사람들이 그 말 일방적인 그것만 갖고, 어떻게 공영방송이 이럴 수 있냐 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비슷한 제보를 할 경우에는
뭐 그걸 논리적으로 반박할 수가 있는데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완전히 상상에 의한 또 그 내용 자체가 굉장히 지저분하고 네. 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무시했는데 네. 그 MBC 기자는 무시한 거를 나중에 보니까 마치 반쯤 인정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 법원에 나와서 주장한 내용이 있던데 그게 제가 이야기하면 또 이게 주관일 수 있으니까 이게 판사 결정 여기도 뭐라고 했냐면 제가 거부한 데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가고 납득이 간다. 맞아.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 제가 또 이 홍신영 씨에 대해서 제가 좀 희한한 그 일화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이 만나자고 해가지고 제가 만나는데 뭐라고 하냐면 아 작가님 저는 작가님이 그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가인 줄 몰랐습니다. 뭐 인터넷 검색해 보고 알았습니다. 그러더니 어쩌면 우리 MBC에서 노이즈 마케팅 해준 면도 있습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노이즈 마케팅이었다고 오보를 해가지고. 예. 자 잠시 여기 판결문에 그 부분 소개해드릴게요. 피고 문화방송과 홍신영은 이 기자입니다. 말하기를 원고들은 취재를 회피하였고 원고들이라면 우리 장진성 시인 측입니다. 원고들은 취재를 회피하였고 명확한 설명을 하지 못하였기에 피고 승모의 말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취재에 응할지 여부는 원고들의 자유이고 원고들이 취재를 거부하였던 이유가 납득이 가며 판사가 판단하기에는 원고들이 일부 사항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명을 하지 못한다거나 수사 당시 진술을 몇 차례 진술을 바꿨다고 하여 피고 승의 진술에 신빙성이 부여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거 참 기가 막힌 이 이유입니다. 즉 홍신영 씨의 이 주장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취재를 회피하면 그게 인정하는 게 됩니까? 취재 회피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인데, 그죠? 그래서 취재에 응할지 여부는 원고들의 자유이다. 이걸 가지고 마치 사실에 부합하는 것처럼 억측을 한 홍신영 씨에 대해서 법원 판결문이 이렇게 약간 비아냥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 홍신영 씨에게 제가 인터뷰할 가치도 못 느낀다. 예. 그 미친 사람들이다. 그리고 이거 저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경찰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유, 그거 뭐, 그거 가지고 인터뷰해야 되겠냐.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런 보도가 MBS에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거죠. 저는 공영방송이 그거 이게 유튜브도 이렇게 안 합니다. 안 하지. 어떻게 공영방송이 그렇게 자극적이고 선전적이고 그렇게 심파적인 그런 위증을 갖다가 그거를 기어이 그걸 거의 기사화하겠다고 그걸 어떻게 뭐 몇 분도 아니에요. 40분 넘게 그렇게 방송한다니 이게 그것도 두 분이잖아요. 두 분. 그러니까 이게 살인 유희였죠. 살인 유희. 다시 이야기로 돌아가면 이 기사가 얼마나 끔찍한 기사냐 하는 것은 그 제목이 말해줍니다. 그죠? 네. 두 분의 제목. 제목 네. 한 분. 그 유명 탈북작가 장진성 그에게 당했다. 나는 그의 속노예였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이런 제목을 공중파에서 전 국민을 상대로 내려보내려면은 빼도 박도 못하는 거의 실시간으로 찍은 동영상 정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도 없으면은 절대로 이걸 보도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게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에 걸쳐서 이게 있을 수 있느냐는 겁니다. 북한에 혹시 모르죠. 북한에 무슨 평양중앙방송이 저 누구를 저 반당분자로 처단할 때 그 반당분자의 행각을 그런 식으로 보도하는지는 모르겠으나 문명국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2021년 대한민국에서 저번에 MBC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 법원 판결문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이 사건 각 보도에서 적시한 사실에 대한 허위성 판단. 요게 핵심입니다, 판결문에.
앞서 살펴본 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볼 때 피고 성모의 진술은 일관성이 없고 지나치게 비상식적인 내용들이 많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에까지 배치되어 허위로 판단되고 이 진술만을 토대로 한 이 사건 각 보도의 적시 사실 역시 허위로 판단된다. 딱 이겁니다. 그러니까 제보가 믿을 수 없는데 기자는 그 제보 믿을 수 없는 제보를 그냥 그대로 받아가지고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공중파에서 40분 40분 보도를 해가지고 더구나 이 사안이 이게 성폭행이라는 인격적 그러니까 살인에 준하는 이런 것을 MBC가 보도를 했다. 이게 오늘 이 이야기의 초점입니다. 그죠? 제가 북한에 있을 때 조선중앙방송에 기자로도 제가 활동을 했었고요. 예. 그리고 이제 남한에 와서도 제가 뉴포커스라는 언론사도 이용해 봤지만은 제가 이거 남북한 언론 이게 MBC하고 비교를 해 봤더니 북한은 한 사람만 왜곡을 합니다. 아, 한 사람만 왜곡합니까? 예. 바로 그 수령이라는 한 사람을 신격화로 하는 거라고. 예. 예. 그 근데 이놈의 MBC는 전체를 왜곡을 해 버려요. 제가 그 MBC를 봤을 때 그 저에 대해서 40분 넘게 그 살인 유의를 줄이기는 이 MBC를 봤을 때 저는 MBC란 악마를 보았습니다. 악마를. 악마. 예. 악마. 예. 악마. 북한 정권은 저를 테러하겠다고 말로만 했어요. 예. 근데 MBC는 저를 실제적으로 인격 테러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저에게는 뭐냐면요. 이 탈북자들에게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탈북자들에게도 악마 공포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예. 이 악마 공포증이라는 건 뭐냐면 절대 잊혀지지 않고 정말 그 상기되는 순간 첫 기억으로 돌아가는 그런 세뇌 바뀐 고통인데 예. 저에게는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MBC 김정은과 똑같은 MBC는 김정은과 똑같은 세 글자의 악마다. 예, 예. 예. 글자 세 개는 똑같네. 예. 김정은 MBC 악마다. 어떻게 문화방송이 이렇게 야만방송이 무슨 문화방송? 사회와 인간을 왜곡하는 이런 반문화 주범인데 이걸 어떻게 공영방송이라고 저는 저희 미래나 번영에 대해서 MBC하고 공영하고 싶은 생각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그 세금을 계속 걷는지 모르겠어요. 마침 내가 오늘 2023년 2월 1일이 내가 기자생활 한 지 53년째입니다. 내가 기자생활을 1971년 2월 1일 했다고. 제가 부산에서 태어난 1971년 2월 1일 했는데 53년째 기자생활을 하면서 여러 오보도 보고 했는데 이거는 단연 최악의 오보입니다. 이런 건 나 본 적이 없어. 최악질적인 오보고 그 피해가 이렇게 심각하고 그 내용이 너무나 추잡스럽고 그 주장한 내용입니다. 추잡스럽고 그리고 이 기자의 취재 태도는 너무나 허술한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범죄적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무슨 법적 제재 또는 도덕적 제재, 자율적 제재 를 뛰어넘어서 이거 하나만 봐도 이 MBC 존폐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MBC는 흉기입니다. 그런데 겉으로 포장하기에는 공영방송으로 포장을 하고 입만 열면 정의와 진실을 외치는데 이거 하나만으로도 외국 같으면은 이거 배상 판결 몇 천만 달러는 겁니다. 보통 미국 같으면 이게 아마 문 닫을 정도 될 거예요. 제가 그 해외에 있는 지인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냐면 항소했다고 하면서 아니 사법부가 시사기획 프로그램 두 편은 몽땅 다 삭제하라고 했는데 무슨 부분적 변명거리라도 있어서 항소를 하냐 창피하지 않냐. 항소를 누가 했어요? MBC 했어요? 했습니다. MBC가 했다고 합니다. 기사를 보니까. 이거는 부재불능입니다. 항소했다는 게 부재불능이에요. 저는 언론기관은 저 시간을 쫓기니까 오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보라는 걸 아는 즉시 증정을 하면 됩니다. 그런데 증정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버티면은 그때는 MBC는 보도기관이 아니고 선동기관입니다. 선동기관. 그 선동기관은 사례를 제가 한 말씀 더 드린다면 이 홍신영이라는 여자를 만났을 때 제가 홍신영 여자 예, 예. 여자 PD입니까 기자입니까? 기자입니다. 근데 절 보고 뭐라고 하냐면 제가 꼭 그런 물어봤습니다. 너희들 도대체 그 보니까 개인 다큐집 두시는 일방적 주장만 있고 증거는 하나도 없던데 무슨 배짱과 근거로 공영방송이라는 데서 이렇게 방송을 했냐 했더니 이 홍신영이 하는 말이 우리는 중고보다도 방송 가치를 더 중시합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끝난 그 말이 믿겨지지가 않는데. 아니, 그래서 제가 거꾸로 물어봤어.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예, 예,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제가 페이스북에 몇 번 올렸습니다. 아. 그래서 제가, 아니, 이 사람아, 세상에 중고가 없는 가치가 어디 있냐. 너희들이 방송 가치 기준이라는 게 그럼 뭐냐. 그럼 너희들이 방송 논조대로, 너희들이 기준대로 중고는 상관없이 막 조작하겠다는 것이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말할 줄 아는 그 홍신영이가 지금도 MBC 뉴스 현장에서 그 MBC 완장 차고선 지금 기자로 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지금 MBC 조작, 탐사 기획이 아니라 탐사 조작이죠. 거짓 기획이고 이것이 아직까지도 현재형이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실적 본인이 믿는 신념을 그냥 이야기한 거네. 그 말 자체는 그게 MBC의 꿈이었다고. 그게 아마 MBC의 사실 같은데 증거, 즉 사실보다는 가치가 더 중요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사실보다는 신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거 사실보다도 신념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대표적인 집단이 저 북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게 문명이라는 것은 사실을 사실로 인정을 할 때 거기서 문명이 출발하는 거지. 사실과 신념이 부딪힐 때 나는 신념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순간부터 그때는 문명은 무너지고 야만으로 갑니다. 유명한 조지 오벨이라는 1984를 쓴 영국 소설가가 그 영화가 있어요. 영화를 보면은 1984를 써가지고 출판사에 갔더니 출판사에서 이거 소련을 너무 욕하는 거다 해가지고 출판 못하겠다고 하니까 조지 오벨이 그렇게 묻습니다. 아니 당신은 사실보다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이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이거 MBC는 사실보다 신념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보도기관은 아니라는 이야기죠. 그 중요한 이야기를 했네. 그 여기에서도 그 주장이 나옵니다. 방송같이 아마 이 MBC에서 그런 주장으로 또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판결문에도 방송가치가 아무리 중하더라도 이런 대목들이 나옵니다. 아, 여기 나오네. 여기 판결문 15페이지. 이 판결문이 참 잘 썼습니다. 이걸 보면서 판사들이 이런 엉터리 보도에 대해서 그래도 이성적 판결문을 쓰려고 참 참아가면서 논리적으로 정리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상당성 피고들이, 피고라고 하면 이게 저 MBC죠. 네.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의 적지 사실을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에 판단하여 본다. 앞서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각 사실 및 사정을 고려하여 볼 때 피고들에게 이 사건 보도 중 허위 사실이 적시된 부분이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비록 이 사건 각 보도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 사건 허위의 적시 사실이 원고들에게 입힐 치명상을 고려할 때 피고 문화방송과 홍신영은 그 적시 사실의 진실성에 대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철저한 검증을 하였어야 한다. 그런데 철저한 검증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죠? 오히려 그 취재를 하면 할수록 더 불리한 증거들이 모이는데 그것들이 더 많았는데 이거 불리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는 증거가 막 모이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녹취록이라든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 제보자라든가 그 제보자를 비호하는 홍신영에게 불리하게 그런 증거들이 많았는데도 그걸 또 제가 물어봤습니다. 너 갖고 있었냐? 했더니 다 갖고 있었고 봤답니다. 근데 그것을 자 시청자들이 그러면 제보자의 주장이 사실이냐 하는 그런 중립적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그 증거들을 같이 제시했어야지 이게 중립방송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것들은 인멸을 하고 증거를 인멸을 하고
오로지 그 피해자들, 그 제보자라고 하는 사람이 일방적 주장만, 그것만 어떻게 다큐처럼 그렇게 주구장창 40분 동안 내보냈거든요. 그리고 사실 검증은 하나도 없었냐? 사실 검증보다도 증거를 인멸을 했으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그 증거는 불리한 증거를 인멸했다며. 네. 그러니까 사실에 대한 의지가 없었던 것이죠. 여기 판결문도 이렇게 나갑니다. 피고 문화방송과 홍신영은 사실상 피고 성모의 진술만을 근거로 원고 전모는 피고 성모를 뭐뭐 하고 나체 사진을 찍어 뭐뭐 원고 전에게 전송하였다. 원고 저는 그 사진을 이용하여 피고 뭐뭐를 협박하여 여러 차례 뭐뭐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으나 이렇게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좀 줄였지만 이런 게 보도가 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공중파를 통해서 이런 게 보도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설사 사실이라 해도 이건 보도하면 안 됩니다. 더구나 거짓말을 이런 식으로 보도를 했다는 겁니다. 보도하였으나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진술의 객관성을 검증할 만한 충분한 사실 확인 절차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피고 문화방송과 홍신영은 제보자의 주장이 구체적이고 일관성이 있었기에 진실이라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제보자의 주장은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 증거에 배치되어 신빙성이 없다는 점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다. 그러니까 지금 그 방송이 내려져서 그러는데 그 방송을 제가 그 재판을 위해서 다 복사해서 갖고 있습니다. 예. 그 방송을 보면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그 제보자라는 사람의 일방적 주장만 주문만 있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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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MB 이런 보도는 기자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그게 데스크라는 게 있고 해가지고 적어도 몇 단계의 검증을 그 안에서 언론사 내부에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것 같습니까? 자, 그런데 이렇게 허위 보도가 나온 다음에 거기에 저 방송사에 항의하고 뭐 영상을 내리라든지 이런 요구를 했어야 했어요. 그건 불가항력적이었죠. 제가 내리라고 해서 그 사람을 내줄 수는 없는데. 대응을 안 하고 그냥 소송을 바로 한 겁니다. 예, 저는 그냥 그 방송에 나온 그 주간에 제가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들어오자마자 미국에서 변호사를 선임했고 들어오자마자 10억 소송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이라도 뭐 죄의식이 있다거나 어떤 가책이라도 있으면 그렇게 10억 소송을 과감하게 못하는 것인데 제가 먼저 고소를 했습니다. 여기 저 판결문이 이렇게 됐습니다. 왜 손해배상 액수를 원고 장군에게 1억 원, 원고 전모 씨에게 3천만 원을 주라고 배상 판결을 내렸느냐 하는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사건 허위 사실의 보도로 인해 원고들은 기존의 정상적인 가정, 사회생활 및 경제활동을 하기 어렵게 되었고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로 심각하게 피해를 입게 된 점, 이와 같은 원고들의 피해는 산술적, 경제적 수치로 계량화하기 어려워 충분한 손해의 전보가 사실상 곤란한 바 이러한 사정을 위자료 산정에 적극 반영하여야 하는 점, 그 외에 피고들이 이 사건 각 보도를 하게 된 경위, 목적, 형식, 내용, 표현 방법 등을 모두 참작하여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를 다음과 같이 정한다. 원고 전에게 1억 원, 원고 전모 씨에게 3천만 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게 피해를 입었고 이게 수치로 계량할 수가 없을 정도로 심각하고 이게 회복이 불가능하다. 그러면 왜 1억 3천만 원밖에 안 되느냐? 이 액수가 너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 보도로 어떤 개인적인 피해를 당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가장 안타까웠던 문제는 제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이제는 한글을 읽는 나이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제가 아빠는 장진성이다. 아빠는 이런 책을 썼다.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 장인성이라는 이름마저 아들한테까지 숨겨야 돼. 그러니까 그 제 아들이 그 외국에서 그 국제학교를 다녔었는데 학교를 못 갔습니다.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인데도. 그리고 여기도 이야기했지만 우선 지인 가족 뭐 이거 생활에 불편했던 건데
이걸 어떻게 보통 사람 같은 게 이거 견디다가 나중에 무슨 자살을 하든지 정신병이 되겠어. 근데 그 이걸 어떻게 잘 견뎠네 그래도. 아니 저는 이겨야 된다는 생각, 이길 수 있다. 그리고 반드시 그것을 고발해야 되겠다. 그냥 이게 저희 그 버팀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고요. 아, 반드시 이긴다. 예. 네. 근데 MBC 보도를 다른 데서 퍼날랐어요? 그때 MBC가 뭐라고 했냐면 우리가 이렇게 방송을 하고 이 피해자라는 여성이 이렇게 자기 얼굴을 드러내면서까지 이렇게 미투를 했는데 왜 다른 언론사들에서 받질 않냐? 아, 그랬어요? 예. 네. 그러니까 이 다행, 그건 다행이네. 다른 언론사에서도 이거 좀 황당하다고 생각해요. 국내에서 다행히 제대로 받지, 다른 언론이 받지는 않고 그 대신 인터넷 공간에서는 많이 아니 왜 그럴 수밖에 없었냐면 너무나 황당했어. 이 피해자라는 그 제보자죠. 이 여성이 자기 미투를 막 호소하다 못해 어디서도 관심 안 가져주니까 네 번이나 자살 시도를 했습니다. 남자친구가 옆에서 사진 찍고 반드시 누워 있고. 아이고. 근데 이미 그때는 탈북 사회에서 저 여자가 저 거짓말을 한다. 그리고 저 여자보다 나쁜 게 저 남자인데 뒤에 있는 남자가 저 정신병자다. 미친 자다. 이것에 대해서 탈북 사회에서 이미 다 알려질 때도 알려진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어느 언론사도 가서 그래 네 미투가 그게 좀 들어보자 이렇게 하는 언론사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유독 공영방송이라는 이 MBC가 그렇게 엉뚱하게 찾아가가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부터 그 이후에도 그랬습니다. 저한테. 탈북자 단체장들에 대해서 비리나 이런 것들을 캐던 중에 이런 것도 나왔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취재하게 된 거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MBC가 탈북자들, 북한 독재한 거 있던 탈북자 단체장들을 잡으려고 미리 내부적으로 어떤 기획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걸 겪으면서 이런 것도 느낍니까?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 MBC에 의한 탈북자들에 대한 차별 의식, 이런 거 느껴요. 한국 사람이면은 이렇게 안 했을 것이다. 탈북자니까 이렇게 했을 것이다. 만만하게 보고. 예, 이런 걸 느껴요? 저는 뭘 그 방송을 보면서, 이거 MBC가 이때까지 조작방송을 했지만 유독 나에게만은 이렇게 함부로 막 하는구나. 아무 증거도 없이.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막무가내로 했기 때문에 2심도 아니고 1심에서 이렇게 결과가 나올 수 있었고, 그리고 경찰 조사에서 제가 그 고발당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MBC가 이렇게 보도를 했으니까 제가 조사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거기에서도 무죄가 나왔던 겁니다. 근데 그건 좀 설명이 필요한데 경찰에서 왜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장진승 씨를 누가 고발을 했습니까? 아, 제가 미국에 오자마자 MBC하고 소송 걸면서 소송 걸면서 순모 씨하고 황모 씨 이 사람들을 호의사실 명예훼손으로 아예 고발을 했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피해자가 먼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가해자라는 제가 오히려 먼저 고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럼 너는 피해자라면서 왜 고발을 못하고 있냐 하니까 고발을 한 거예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무건데? 무건데? 아, 무거죄를 걸 겁니다. 아, 앞으로 건다? 예, 예. 아, 지금 오케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일단 경찰이 이걸 조사를 했다, 그죠? 예. 그래서 경찰이, 판결문 보면은, 경찰이 사실관계를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장진승 씨에게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내린 그 자료가 이번에 승소 판결에 많이 인용이 됐더라고. 그 조사를 잘 했네, 그러니까. 거기서 문제 조사를 했으니까, 경찰이. 그 조사도 물론 그분들이 잘 하셨지만, 일단, 이게 시간적으로 틀립니다. 제가 합실이면 걔들이 주장하는 그 기간에 해외를 20번을 왔다 갔다 해요. 알바게 승립되는 거네. 해외 출입국 자료도 있고, 그리고 그 중간중간 비는 날짜들마저도 무슨 개인카드나 뭐 회사카드, 심지어 차 GPS까지 다 추적을 해봐도 이게 정말 일치되는 것도 없고 그리고 일단 그 이후에 휴대폰 포렌식을 해서 제가 그렇게 많은 자료들이 또 나올 줄 몰랐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피해자가 방송에서 나와서 머리끄댕이 잡혀가지고 강간당했다고 하는 그런 수치감, 분노감 이런 여성이 아니고 오히려 적극적 동조자였고 지금 MBC에서 이 여자가 무슨 청망받던 뭐 인재라고 그렇게 내세우는
중도 동영상이 뭐가 있냐면 한반도 미래재단인가 거기 가서 강연하는 동영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그 강연 동영상 연속원금을 또 제가 썼었습니다. 그때 걔가 막 그 좀 써달라고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은비 씨는 이런 것도 이런 저희들한테 유리한 중도 자료도 제대로 사실 확인 여부도 하지 않아 검증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이 내용을 자세하게 이야기 안 해드리는 것은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이니까 뭐 꾸며낸 이야기고 비슷한 것도 없고 하니까 다만 이런 황당무계한 게 MBC라는 독특한 조직의 이 작동 원리에 따라서 이렇게 한 사람을 인격살인하는 방송이 나가고 그게 지금까지도 MBC에 의해서 수정이 되지 않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이 가공할 사태죠. 그런데 이런 일이 뭐 장진승 씨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MBC가 다루는 프로에서 피해자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나는 MBC 피해자 연맹 같은 게라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광우병 난동 때부터 그때 광우병 난동을 MBC가 부추길 때 그때도 MBC하고 싸웠던 기억이 있는데 네, 맞죠? 네. 어. 그때 그 MBC가 완전히 척이 졌네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안전하게 관리되는 미국산 쇠고기를 가장 위험하다고 조작해가지고 그걸 먹으면 인간 광우병에 걸린다는 황당무계한 주장을 해가지고 2008년 봄에 한 3개월 동안 이 도심지를 완전히 마비시키고 그게 당시 야당이 가세하고 MBC, KBS가 하고 했는데도 그 사건, 그 선동을 해가지고 형사처벌 받은 MBC 기자가 없을 거예요. 언론이. 그러니까 이런 일도 간 크게 하면서 이게 무슨 독립운동이나 애국운동 하는 것처럼 나는 정부보다는 가치가 우선한다는 이런 말도 할 수 있게 된 거 아니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것 말고 또 있죠. 그 김한웅이라는 사람으로부터 무슨 광순간 그걸로 지목되지 않았어요? 아, 제가 9살 때, 뭐, 광주에. 광주에 북한군으로 나왔다? 뭐, 간첩으로 나왔다? 간첩으로, 9살 간첩으로. 아까 지만원 씨가 북한을 너무 신격화하는 것 같아요. 9살짜리도 간첩으로 내보낼 줄 아는. 네,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나는 저 지만원 그 사람, 약간 지만원 플러스 MBC 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네, 잘못된 신여. 그것에 스스로 세뇌되고, 그리고 그 세뇌 행동이 얼마나 미친 짓인지 또 그걸 모르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고, 이제 뭐 이 사건은 이제 일단 이겼으니까, 그러나 이걸 명예회복한다는 거는 너무나 이 방송 효과가 커가지고 상당히 오래 걸릴 거예요, 시간. 그러나 가정에는 별 문제 없어요? 아까 아들, 해놓고는. 그 아들 아니 제 처는 뭐 거짓말인 줄 아니까. 그러니까 우리 집에서는 MBC라는 채널이 아예 지워져 있습니다. MBC하고 김정은하고 똑같은 악마 악마 이름입니다. 그게 아주 핵심적인 이야기입니다. 나온 김에 요새 북한에 대해서 뭐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는 게 있습니다. 김정은이가 어떤 경우에 핵을 쓸 수 있을까요? 그, 북한, 김정은이가 이 오만심을 키워주면 안 됩니다. 오만을. 그러면 이 오만이 나중에 국채에 달했을 때 바로 핵버튼이 눌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오만을 키워주는 게 문재인 정부였고, 그때 한국 좌파 정부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북한에 그 오만을 깨고 원칙을 가르쳐 줘야 될 때입니다. 그래야지 그, 김정은이 그 핵, 이런 광신 이런 것에 대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그 공포감을 느끼는 스스로 공포감을 느끼는 그런 보릇을 길러줘야 되는 거. 나는 문재인 5년 동안은 문재인이가 김정은의 부하로서 어떻게 보면은 김정은 대신에 남한을 위임 통치한 기간이 아니었느냐 이렇게 보고. 그걸 증거로 제시하라 하면은 난 증거 1호가 있어. 그거는 2018년 9월 19일 평양 5.1 경기장이죠. 5.1 경기장에서
문재인이가 옆에 김정은이 있는 데서 한 연설, 남쪽 대통령 문재인이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소개로 여러분들을 만나게 돼서 무한히 기쁩니다. 그 다음에 한 7분 동안 김정은을 사실상 민족의 지도자로 축게 세운 연설이 있잖아요. 그거 알죠? 네. 그게 문재인이라는 사람의 영혼 고백이라고 하신 거예요. 문재인이가 민족조사를 자처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기록에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비판을 한 적이 없거든. 그건 이미 가짜잖아, 그죠? 그리고 국정원 원훈석에다가, 알죠? 김일성주의자 신용보호의 글씨체로 원훈석을 새겨가지고, 원훈석이라는 것은 그 원의 정신 아닙니까, 그죠? 네. 그걸 세운 거는 국정원은 앞으로 김정은에게 복무하는 조직으로 정신이 바꿔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TV 나오는 순간 꺼버렸어요. 차라리 그게 사는 게 편하니까. 그러니까 지난 5년 동안은 문재인에 의한 국가 반역이 일어났다고 보면 돼요. 반역의 시절이었다고, 지난 5년 동안은. 그러니까 2021년에 이런 MBC가 이런 방송을 할 수 있었던 뒤에 뭐가 또 있다고 봐야지. MBC니까. 우리가 탈북자를 참 소중하게 우리가 받들어야 될 존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탈북자는 먼저 온 통일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옛날 싫었을 때. 탈북자가 지금은 너무 적은데, 이 숫자가, 들어오는 숫자가 1년에 한 만 명, 10만 명 되면 북한 체제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적게 오는 이유는 남한에 내려가면 푸대접을 받는다 하는 북한의 이 선전이 먹히고, 또 일부 탈북자가 한국에 와가지고 일탈 행위를 하는 걸 다 과장하고 이러는데, 이 탈북자가 결국은 앞으로 통일 과정에서 결정적인 기폭제 역할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 북한 주민들이 가장 공포스럽게 생각하는 게 강제북송이거든요. 강제북송. 네. 근데 그것이 지금까지 중국에서 계속 벌어졌던. 그렇지. 네. 아니, 한국에서도 강제북송 당하네? 탈북하면 두 사람. 네. 하니까 북한 주민들한테는 이젠 북쪽도 없고 남쪽도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북한 정권이 이거를 체제, 수호, 그 다음에 그 안보로 되게 이거 활용을 많이 했고,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상징적으로, 이건 잘못된 거다. 왜냐하면 우리 한국의 대북 정책이 제대로 했다면 정권과 주민을 분리를 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정권은 주민을 노예화한 거거든요. 하나의 부속품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정권하고 주민을 분리시켜야 되는데 이 주민을 갖다가 강제복송을 시켜버렸으니까 이것은 북한 정권의 그 체제 홍보 그리고 대남 이 홍보하고 맞아떨어지는 결과여서 그게 제일 이 탈북 의문 복송 사건으로 지금 당시 안보실장 정의용 씨를 이틀 동안 연달아 지금 소환해서 조사를 하는데 사실은 이건 문재인이가 조사를 받아야 되고 이거는 형사처벌을 해야 됩니다. 아니면 구속수사를 해야 돼요. 이거는 헌법위반이고 헌법 제3조에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가 그 부속도서로 한다고 함으로써 북한 지역은 대한민국 영토고 거기에 사는 북한 주민들은 우리 국민인데 휴전선 남쪽으로 와서 귀순 의사를 밝힌 즉시 국적 취득했다고 봐야 되는데 그 사람이 북한에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그 처벌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우리가 수사하고 처벌을 하고 우리 판결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북한으로 꽁꽁 묶어가지고 보낸 이유는 그때 무슨 아세안 정상회담이 부산에서 열리는데 2019년입니다. 2019년 11월 김정은을 초청했는데 오지도 않은 김정은을 초청해놓고 그 비리 맞추기 위해서 탈북인 두 사람을 인신공양하는 거죠. 악마한테 생사람 두 사람을 갖다 바쳐가지고 죽도록 만든 이 범죄는 문재인이한테 반드시 추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역적질을 했다는 게 바로 이런 데서도 드러납니다. 어쨌든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